TV의 TV. 웹젠의 대표 모바일 MMORPG 미 오리진이 출시 1주년을 기념해 인포그래픽을 공개했는데요.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. 미 오리진은 출시 후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및 원스토어 최고 매출 1위를 했으며 국내 모바일 MMORPG의 대중화를 이끈 2015년 최대 흥행 게임으로 꼽히고 있는데요. 최근 웹젠이 인포그래픽을 공개하면서 눈길을 끄는 기록들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. 먼저 미 오리진 게이머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캐릭터는 무엇이었을까요? 바로 흑마법사인데요. 전체 직업 중 73%를 차지했을 정도로 인기가 높았습니다. 또한 유저들이 미 오리진을 플레이한 총 시간은 무려 5천억 분으로 이는 약 100만 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. 게임 내 결혼 시스템 역시 놀라운 기록을 세웠는데요. 무려 약 15만 건이 넘는 커플이 이루어진 만큼 유저들의 큰 인기를 얻었다고 하네요. 이외에도 지난 1년 동안 12억 건 이상의 채집 활동이 이루어졌으며 뮤를 상징하는 아이템으로 평가되는 날개는 한 캐릭터가 1년간 1,300만 번이 넘는 날개짓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 애정과 관심에 모여서 만들어진 의미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뭐 200만 년, 300만 년의 플레이 타임이 쌓일 수 있도록 또 새로운 재미를 지속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이런 인기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접속 회원들을 위한 오프라인 행사인데요. 통상 수도권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행사들과는 달리 전국 각지의 게이머들을 만나기 위해 미 오리진의 운영팀은 지난 1년간 서울 지역을 시작으로 인천, 대전 등 전국 투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고 항상 같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같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사람으로서 게임을 서비스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같이 공감할 수 있고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웹젠 미 오리진 1주년 기념 인포그래픽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공식 카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헝그리의 TV